예, 이제 이번에 개송입니다. 이 시에 길상주약신이 성불위력하사 보관일체주약신중하고 이설송원하사대. 그때에 길상주약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약신 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열의 지혜 부사이여 실지일체 중생심하사 능이 종종 방편력으로 멸피군미 무량고다. 열의 지혜 부사이하며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알아서 능히 각가지 방편의 힘으로 저 중생들의 한량없는 고통을 소멸하시네. 열의 지혜는 이제 불가사의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힘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도 했고요. 갖가지 방편력을 구사하여 미혹에 허덕이는 중생들의 고통을 모두 이제 소멸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대웅성교 난청량이라. 법유소장 무공가사 필사 중생 제 고멸케 하시니 전단님 신능 오차로다. 대웅의 좋은 방편 청량하기 어려워 하시는 일 무엇이든 헛되이지 않으시니 반드시 중생들에게 모든 고통을 소멸케 하시니 전단님 주약신이 이것을 깨달았네. 사람들은 우리 이제 부처님의 명호 중에서 위대한 영웅이라는 어떤 뜻의 이제 대웅이라는 말을 많이 즐겨 씁니다. 보통 이제 법당에 우리 앞에도 보면은 법당 현판이 대웅전 이제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이제 성교 방편은 무엇이든지 이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전부 다 소멸시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여관 재불 범여시하라. 왕석 건수 무량급 하사대 이어 제유 무소착 하시니 차이 진광 소 입문이로다. 너희는 모든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음을 보아라. 지난 옛적 한량없는 겁 동안 부지런히 수행하사 모든 것에 집착이 없으시니 이것은 이진광명 주약신이 들어간 문일세. 모든 것에 이제 집착이 없다는 것은 큰 지혜에 있던 그런 힘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일체 존재를 실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낱낱이 모든 것에 전부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하고 또 명예에 집착을 하고 또 이제 재물에 집착을 하고 또 아는 것, 지식에 집착을 하고 또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의 정에 또 집착을 하고 또 모든 이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이제 그 어떤 모습이 집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가 이제 떨어진 옷을 입고 가시덤불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모두 다 공이라고 했습니다. 공이고 또 일체가 무하고 또 무상이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 공이고 무하고 무상을 깨치지를 못해가지고 뭐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실제라고 믿고 거기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과 무아와 무상을 이해를 하는 것 되면은 이런 집착을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불백천금 난가오라 야규 덕견 겁문명이면 필령획익 무공각해 하시니 차보 칭신지 소여로다. 부처님은 백천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만약 어떤 이가 보거나 이름만 들어도
반드시 이익을 얻고 헛되이 지나지 않게 하시니 이것은 명칭보문 주약신이 깨달은 것이로다. 지구상의 무수한 생명체 중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불법을 만나기가 또 어렵다 했습니다. 또 불법을 만났어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함경의 가르침을 만나기는 또 더욱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방광불 함경이라는 이름 한 번만 부르거나 듣더라도 사막도를 멸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사막도 지옥아귀 축센 여기를 이제 우리는 대방광불 함경을 한번 부르거나 한번 듣거나 해도 여기는 안 때린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제 아는 불교인은 축생을 만나면은 축생의 업부를 면하라는 뜻에서 우리는 예전에 이제 큰 스님들은 소를 보면 소를 보고 대방광불 함경, 뭐 날짐승을 봐도 대방광불 함경, 모든 어떤 이런 짐승을 보면은 대방광불 함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축생이 듣고 그걸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않았든지 이 축생은 다음 생에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악도에 안 떨어지고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다니시면서 뭐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봐도 그렇고 들고양이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보고 보면은 대방광불 함경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그 대방광불 함경 하면 했는 어떤 공덕을 쌓고 그 들은 어떤 그런 짐승들도 그걸 듣고 내가 다음에는 이런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의 일일 모공 중에 실방광명 멸중환하사 세간번뇌 개영진 하시니 차현광신 소임문이로다. 열의 난난 모공 가운데서 다 광명을 놓아 온갖 근심 소멸하사 세간의 번뇌를 다 없애시니 이것은 모공 현광 주약신이 들어간 문일세. 우리 이제 하엄경의 이제 경문이 아무리 그 많아도 그 어떤 낱낱 글자의 구절마다 참 어떻게 보면 지혜의 광명이 참 빛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하엄경의 광명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온갖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소멸하고 또 세상의 번뇌를 다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함경을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대로 우리가 행을 한다면은 탐진치 삼독에 이제 어떤 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일체 중생 치 소맹으로 혹업 중고 무량 별이어든 불실 견제 개 지조하시니 여시 파암 능 관견이로다. 일체 중생이 어리석음에 눈이 어두워 미혹의 업으로 온갖 고통 한량없이 다르거늘 부처님이 다 제거하고 지혜로서 비추시니 이것은 파암 청정 주약신이 능히 보았네. 중생들은 어리석음도 아주 가지가지입니다. 또 미혹도 가지가지고 업장도 가지가지고 고통도 가지가지입니다. 모두가 이제 다 한량이 없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은 이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다 제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통도 재물로 고통받는 사람, 애정으로 고통받는 사람, 뭐 명예욕으로 고통받는 사람, 어떤 모든 고통이 여러 가지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고통을 전부 다 부처님의 지혜로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열의 이름 무한량이여 능개 일체 법문회하사 중생청자 신료지하니
차시 대엄지 해탈이로다. 열애의 한 음성 한량이 없으며 능히 모든 법문의 바다를 여시고 중생이 듣고는 다 알게 하시니 이것은 보발후성 주약신의 해탈이로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영축산에서 수많은 이제 대중들 앞에서 연꽃 한 송이를 이렇게 이제 딱 들어 이제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근데 모든 대중들은 그 이제 부처님의 들고 있는 걸 보시고 묵묵히 아무런 말이 이제 없었는데 오직 이제 가섭 존자만 부처님이 요래 연꽃 들고 있는 걸 보고 빙그레 이제 웃었습니다. 그 이제 빙그레 웃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섭 존자는 부처님이 연꽃을 들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심 전심이라고 그런지 우리가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어떤 스님들은 어떤 그래 뭐 법문을 한다든지 할 때 딱 이제 그 지수 일제라고 해서 손가락 하나 딱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이제 손가락 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스님들은 뭐 법상에 올라갔고 할 한번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스님들은 또 뭐 방 한번 가기도 하고도 이제 법문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선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부처님의 이제 한 음성이면 일체 법문을 다 열어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듣고는 다 이제 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것이고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다 보고 듣는 이 사실보다 더 높고 높은 법문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간 불지 난사이라 보현 재치 구군생하사 능영 견자 개 종악해 하시니 차폐 일당 심오려로다. 그대는 부처님의 지혜가 생각할 수 없음을 보라. 모든 관리에 다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사 본원이는 다 교화를 따르게 하시니 이것은 폐일광당 주약신이 깊이 깨달았네.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불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불교가 세계 곳곳에 이제 널리 퍼져가지고 동서양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또 이시하여가지고 모든 존재의 실상을 깊이 이제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이제 퍼지고 또 그 가르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또 모두 교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열애 대비 방편해여 위리 세간 이 출련하사 관계 정도 시 중생하시니 차견 방신 능료다리로다. 열애의 크신 자비 방편 받아여 세간을 이롭게 하리고 출련하셨네. 바른 길 널리 열어 중생에게 보이시니 이것은 명견 시방 주 약신이 통달하였네. 열애의 자비 방편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바른 길을 이제 열어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이제 바른 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부처님이라는 존귀한 경지를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열애 보방 대광명하사 일체 시방 무불조하야 영수 연불 생공덕해 하시니 차발 위강 해탈문이로다. 열애가 큰 광명을 널리 놓아서 일체 시방을 다 비추어 부처님 생각을 함에 따라서 공덕에 나게 하시니 이것은 보발 위강 주 약신의 해탈이로다. 부처님은 곧 이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온 누리에
두루하지 않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잊지 않고 늘 또 생각하고 명상하고 또 실천에 이제 그것을 옮기면은 그 공덕은 아주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그 하오매상에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하고 또 그 전법을 해갖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또 하오매상에 모시고 오는 것 같으면은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덕인 것입니다.